슬래시 사진 등호 MBC 라디오 스타 방송화면 캡처 라디오 스타에서 최현우가 북한에서 선보인 마술을 공개했다. 또 매드클라운 등이 본인이 마미손이라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14일 오후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 스타에서 한무 이명준, 매드클라운, 최현우가 게스트로 등장했다. 이날 방송에서 매드클라운이 TVN 쇼 미더 머니에 나온 가수 마미손과 동일 인물이라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매드클라운은 이분이 의도적인지 정말 허술하게 흘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증거들을 흘리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MC 차태현은 지도 참 힘들게 산다 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MC 김구라는 우리 복면가왕에서는 나중에 복면을 벗는데 안 벗나요? 라고 물었다. 매드클라운이 안 벗어요 라고 하자 다프트 펑크 같은 건가? 라고 말했다. 마술사 최현우가 요즘 마미손 노래로 행사도 뛰시던데 라고 하자 매드클라운은 랩 스타일이 워낙 비슷해서 개인기로 했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명준은 마미손의 음악에 대해 평해달라고 했다. 매드클라운은 굉장히 키치하고 발랄하고 라며 극찬을 늘어놨다. MC 윤종신이 솔직히 마미손이 잘 됐으면 좋겠죠? 라고 물었고 매드클라운은 당당히 네 라고 답해 웃음을 자아냈다. 마술사 최현우가 북한에서 선보였던 마술을 최초 공개했다. 그는 김구라와 윤종신을 김정은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으로 가정하고 마술을 재현했다. 최현우는 우성 큐브 마술을 선보였다. 그는 두 개의 큐브를 나눠주고 마음대로 섞으라고 했다. 큐브가 모두 섞이자 최현우는 김구라의 원하는 숫자를 말해보라 했다. 김구라는 9초를 외쳤다. 이어 김구라가 손을 뒤로 하고 9번 큐브를 돌리자. 큐브는 최현우가 들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맞춰졌다. 또 최현우는 백두산 마술을 펼쳤다. 그는 김구라의 원하는 카드를 하나 뽑으라고 했다. 그리고 백두산에서 직접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 그곳에서 최현우는 하트 3분 카드를 들고 있었다. 이어 김구라가 자신이 뽑은 카드를 뒤집자 하트 3분이 나왔다. 그는 하늘을 보고 한껏 콧소리를 냈다. 이명준은 박진영 성대모사를 했다. MC 김구라가 박진영 씨와 인연이 있어요 라고 묻자 그는 아예 없다고 답했다. 또 이명준은 삽타기 개인기를 선보였다. 그는 삽 대신 스카이 콩콩을 탔다. 이때 김구라가 박진영 돼요 라고 묻자 그는 스카이 콩콩을 타며 노래를 해 웃음을 자아냈다. 한무는 자신도 짠돌이인데 가수 서른도는 더 짠돌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자신이 휴대폰 배터리가 없어 서른도에게 전화를 빌린 적이 있다고 전했다. 한무는 그런데 나랑 서른도 씨랑 휴대폰 기종이 같았어. 그러니까 배터리만 빼서 주더라고. 전화요금은 내가 내라는 거지 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